그렇게 생겼어요. 몇 시쯤 오시게요? 아, 3시면 있고. 사장님이 육개장 먹으라고 주셨어요. 배고팠는데. 적응이 안 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가 아니고 후기 이런 거를 들고 왔어요. 후기 영상을. 제가 최근에 짜잔. 아, 네, 옆에 약간 조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힙해 보이려고 냅뒀어요. 친구한테 받은 생일 선물입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짜잔. 히피펌을 했습니다. 예! 제가 히피펌을 진짜 작년부터 되게 빠져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뭔가 엄청 빠글거리는 히피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히피펌을 한 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엄청 두꺼운 걸로 했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얇긴 한데 금방 풀려서 한 2, 3개월 뒤에 바로 이렇게 엄청 빠글거리는 걸 했는데 솔직히 잘 안 나올까 봐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히피펌의 성지답게 머리가 이렇게 엄청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든 미용실은 그냥 약간 동네 미용실 분위기고요. 미용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머리를 다 해주십니다. 저는 약간 좋았던 게 진짜 동네 미용실이어서 다른 동네 분들이 놀러와서 수다도 떨고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갔다 오고 나서.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저는 저의 머리 상태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히피펌을 하기 전에 저의 머리 상태를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거 그 제가 뭐지? 제 새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새치를 가리기 위한 옴브레 염색을 한번 했었고요. 근데 옴브레를 하면서 너무 그 노란색 머리 유이왕처럼 될까봐 한번 염색을 했었어요. 그 후로 파마를 또 너무 하고 싶어서 좀 가가지고 이펌 같은 걸 했는데 좀 굵게 나와서 그것도 영상에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링크 올려둘게요.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은 머리라서 네, 수술 엄청 서주셨어요. 그리고 하는 동안 또 이게 보시면 이게 파마가 엄청 얇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마는데도 머리숱이 많으니까 엄청 오래 걸렸어요. 가격은 15만원 주고 했는데 그거는 되게 네, 싸게 한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진짜 보통 다 2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고 온 당일에는 조금 웃겼어요. 머리가 저랑 너무 안 어울려서. 특히 앞머리가 파마 앞머리도 같이 파마를 했는데 너무 심하게 빠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좀 조금 창피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1일이면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에 머리를 했으면 8월 2일 새벽에 머리를 감았었어요. 너무 빠글거리는 거는 저랑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를 감았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저는 울릉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갈 때 머리는 묶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머리를 묶어도 이렇게 부슬부슬 된다고 되나요? 이렇게 펑퍼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울릉도 도착해가지고 머리. 네, 이때도 폭탄머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표정이 안 좋아졌네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머리를 따줬어요. 따주니까 훨씬 더 차분해지고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머리를 이렇게 닦고 다녔습니다.
제 지금 머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머리를 감아서 지금 머리가 엄청 방방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복실복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복실복실한 상태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펌은 진짜 여기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빠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는 못 다녀서 이 상태는 거의 뭐 네, 해그리드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절대 못 다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반묶음이나 아니면 그냥 이 같은 집게핀으로 그냥 한번 묶는 그런 머리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미용사 선생님께서 가기 전에 이런 에센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에센스를 바르고 있고요. 저는 따로 그냥 트리트먼트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엄청 네, 머릿결은 네,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예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별로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영상 히피 퍼무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이게 뭐지? 네, 이거 뭐지? 이게 진짜 뭐지? 이게 뭐지 진짜? 아, 네, 새치, 새치. 제 새치가 진짜 어디가 카메라야? 여기가. 싫대. 나중에 추억이 될 거야.